지프의 첫 순수 전기 SUV 어벤저가 국내 인증을 마쳤습니다. 어벤저는 2022 파리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유니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깔끔하고 견고한 인테리어, 우수한 주행거리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어벤저는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인 이모터스가 출시한 2세대 400V 전기 모터를 탑재하며 최고 출력 115kW, 최대 토크 26.5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스텔란티스가 함께 생산하는 새로운 54kW시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100kW 출력의 급속 충전 시 24분 만에 배터리의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코리아 지프 어벤저는 상온 복합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295km, 저온 복합 주행 가능 거리는 274km를 인증받았습니다. WLTP 400km 주행거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약 2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벤저는 전장이 4080mm로 지프의 컴팩트 모델인 레니게이드보다 160mm 짧으며 프론트 및 리어 오버행을 짧게 디자인해 비율적인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에는 지프의 전통적 디자인 요소인 볼록한 펜더가 자리잡고 있어 견고하고 당당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지프의 트레이드마크인 X자의 연료통에서 영감을 얻은 시그니처 라이트도 장착했는데요. 어벤저는 저속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키드 플레이트, 360도 클래딩, 보호 헤드램프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프론트 헤드램프는 저속 충돌 시 안전을 위해 3단에 배치되고 덮개가 씌워져 있으며 새로운 스키드 플레이트는 폴리머 몰드인 컬러로 제작됐습니다. 랭글러에서 영감을 얻은 어벤저의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견고합니다. 컴팩트한 차체에서도 넓은 내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급 대비 2배 이상 큰 34리터의 앞좌석 저장 공간을 가졌으며 트렁크 공간도 308리터로 넉넉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어벤저는 인포테인먼트에서도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와 7인치 및 10.25인치로 구성된 톨 디지털 클러스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그래픽을 유커넥트 10인치에 모두 담았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미러링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벤저는 진보된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속도와 궤적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레벨 2 자율 주행을 자랑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을 활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 어벤저를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